이번 강좌에서는 KN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방암 진찰에 관한 예제를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 쓸 데이터는 UCI 레퍼지토리의 Breast Cancer Wisconsin 데이터셋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UCI의 레퍼지토리의 디스크립션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실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파일은 cancer.knn.r, cancer.knn.csv 파일입니다. 그럼 실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스콘신 브레스트 cancer 데이터셋의 앞자를 따서 vbcd로 변수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지금 environment에 변수가 없으므로 이 CSV 파일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cancer knn CSV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factors는 pulse로 하여서 run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한번 뷰 테이블로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랑 진단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랑 지름, 텍스처, 뭐 반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우선 스트럭처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rl R 해주시고요. 보시면 569개의 객체가 있고요. 거기서 32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디 속성이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뉴메릭으로 구성된 속성입니다. 캐릭터는 지금 진단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아이디 속성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 변수로 식별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WBCD에서 첫 번째 속성이었죠? 마이너스 1 해서 제거할게요. 그러면 32개가 31개로 됐겠죠. 다시 WBCD에 가시면 ID 속성이 제거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이아그노시스 변수가 저희가 예상하고 싶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속성이 악성인가 양성인가 알려주는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B하고 M이 있는데요. 한번 테이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WBCD에서 속성 다이그노시스로 런 해주시면 지금 212개가 악성으로 나왔고요, 말리지. 그 다음에 여기는 B로 떴네요. 그래서 B9으로 지금 양성이 357개가 떴습니다. 한번 B9하고 malignant로 바꿔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시스에서 벡터로 쓰시면 되시고 WBCD에서 저희가 쓰는 게 다이아그노시스죠. 이게 지금 범주가 선택이 B로 돼 있네요. 지금 B하고 M으로 아까 나왔었던 거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진단하기 편하게 레이블화해서 진행을 할게요. 팩터형으로 바꾸는 거죠. B9과 malignant 하셔서 run 해주시면 지금 팩터로 변했죠. 아까는 캐릭터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팩터로 변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진단 변수의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에 테이블 WBCD에 다이아그노시스 1로 두시고 런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비율에 관한 테이블을 이 테이블을 가지고 비율을 만들겠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해둔 거고요.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아무래도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근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기해 달라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하는 지금 반올림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2.7%가 B9으로 나왔고, malignant 악성 종양은 지금 37.3%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라벨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B9과 malignant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나오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한번 나머지 속성들이 다 뉴메릭이기 때문에 써머리로 요약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rea mean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 에민 하고 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세 가지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세 가지 수치를 뽑은 이유는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뽑았고요. 보시면 여긴 한 자리로 되어 있고 여긴 세 자리, 여기는 소수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규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규화가 딱히 없기 때문에 펑션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normalize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펑션 만드는 기법은 여기에 펑션이라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x로 해서 미지의 함수 x를 이렇게 지정하겠다 두시고요. 바나나는 리턴 함수를 넣고 여기 x 마이너스 최소값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최대값 x 마이너스 최소값 이렇게 한 다음에 블록 해주시고 런 해주세요. 런 해주시면 지금 normalize라는 펑션이 새로 생긴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C로 명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0.0, 0.25, 0.50, 0.75, 1. 이렇게 0부터 1까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다른 거 저희가 똑같은 결과긴 하겠는데요. 정규화를 하였기 때문에
자릿수가 잘 맞춰진 게 확인이 되었네요. 이 펑션은 지금 잘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WBCD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정규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릿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N이라고 노멀라이즈 약자로 두도록 하고요. 여기에 as.data.frame 해주시고 l apply 이 함수는 이번에 처음 보실 거예요. 그 리스트를 입력받아서 리스트의 각 원소에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lbcd의 부분을 2부터 31.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2열부터 31열까지 노멀라이즈 함수를 적용하고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노멀라이즈 해서 런. 여기에 일단 변수를 써주세요. 일단 확인은 되었고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썸머리로 볼까요? 썸머리로 WBCD에 N을 넣었으니까 이 N에다가 지금 에리아 민 지금 아까 에리아 부분이 네, 에리아가 지금 세 자리였죠. 지금 세 자리가 정규화가 잘 됐죠. 지금 0부터 1까지로 표기하려는 부분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한번 N으로 정규화된 거 볼게요. 네, 0부터 1까지로 지금 최소 최대값을 거의 다 맞춰줬고요. 닫아주실게요. 얘 숫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얘도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train 데이터로 앞자를 따서 만드시고 지금 저희가 정규화한 데이터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할게요. 훈련 데이터는 469개를 훈련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은 N에 470부터 569까지 그래서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생성되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변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BCD랑 지금 만들어둔 테스트 데이터셋. 지금 보시면 WBCD에는 다이아그노시스라는 캐릭터형의 문자형 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WBCD 테스트셋, 트레인셋, 이 지금 노멀라이즈셋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을 좀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문자형 범주를 없앴기 때문에 이 문자형에 대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이 숫자만 보고 알아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만 생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 붙이기 하신 다음에요. labels 이것만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도 복사 붙이기.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부분이 1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된 부분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run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팩터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열되신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